안녕하십니까. 띠리리리리리 연구철물입니다. 지금 여기 뒤에 한번 보십시오. 저희 어머님 집인데 구옥입니다. 구옥 창인데, 그러니까 겨울을 맞이해가지고 그창 쪽에서 바람이, 그러니까 냉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그 뽁뽁이라고 얘기하죠. 그걸 오늘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에다 붙여야 되는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창을 갖다 자세히 보여드릴 겁니다. 이게 아주 민자형의 창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늬가 있어요. 무늬가. 옛날 이렇게 보면은 옛날 창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늬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비닐하고 그다음에 원래 이 공기층에 의해서 물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면 잘 들어붙어 있지 않습니까? 붙어 있는데 편편한 창은. 근데 이렇게 무늬가 있는 경우는 잘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스프레이에 그 문방구에 가시면 600원짜리 물풀을 팝니다. 딱풀은 절대 안 돼요. 이거 절대 물하고는 잘 섞이질 않고 물풀하고 얘를 섞어줄 겁니다. 자, 물풀 사면 이렇게 뚜껑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뚜껑, 그 다음에 얘 분리하고 얘 안에 지금 물 들어가 있습니다. 한 절반만 섞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거 물입니다. 페브리지 아닙니다. 잘 흔들어 주면 되겠죠. 충분히 흔들어 주셔야 됩니다. 한 5분 정도. 여기는 한번 풀하고 물하고 잘 섞여야 되니까. 그 에어캡이니까 다이소에 가도 있습니다. 다이소에도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에도 판매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 에어캡 같은 경우가 가격이 예전에는 되게 쌌어요. 쌌는데 창문형 에어캡이 이제는 가격이 제법 가더라고요. 제법 가고 그 차라리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저는 이 포장용 에어캡 있지 않습니까? 요게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크기 있죠. 이게 한 40m 정도 나오는 걸 거예요. 상당한 양입니다, 이게. 요게 아마 그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건한 5,000원이면 사실 거예요. 근데 택배비가 좀 아깝다 그러면 직접 가세요. 가셔가지고 그 저런 곳에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포장지 전문으로 파는 곳이나 아니면 을지로 가시면은 저는 이거 을지로에 그러니까 제가 볼 일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4,000원을 주고 사왔습니다. 자, 얘는 엄청 싸지 않습니까? 그죠? 얘는 마음껏 붙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붙이는 그 스프레이에다가 그 물풀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얘도 잘 붙습니다. 상당히 잘 붙고 안 떨어져요. 제가 지금 붙이는 걸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스프레이입니다. 이건 스프레이 물에다가, 그러니까 물풀을 제가 집어넣었다고 그랬죠. 그런 이유가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무늬가 있지 않습니까? 창문에. 충분히 뿌려주고, 이 보면은 에어캡이 이 면이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면은 상당히, 그러니까 그 에어캡이 있는 쪽입니다. 인전 쪽은 울퉁불퉁하죠, 그죠? 이 울퉁불퉁한 면으로 붙여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사이즈가 딱 맞네. 조금 낮네요. 그러니까 그건 커팅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커팅한다고 생각을 하고.
칼이 잘 들어야 된다, 이게.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칼은 되도록이면은 세 칼날로 갈아주는 게 좋겠죠. 이 에어캡을 붙이는 거하고 안 붙이는 거하고 거의 1-2도 차이가 납니다. 실내 온도가. 이 에어캡을 붙일 때 항상 이 가장자리입니다. 가장자리가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이 가장자리가 떨어지면은 전체가 다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가장자리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뭐, 그러니까 물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얘가 나중에 잘 말라줘야 되겠죠. 잘 됐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기 지금 물풀이 들어가 있어요. 물풀이 커팅할 때 잘해야 됩니다. 모서리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자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커팅하면 되죠. 잘 됐죠? 잘 됐습니다. 저희 어머님 혼자 사시는 집인데 흔히 이제 2도 높아지겠죠? 자, 오늘 창문 에어캡 겨울 난방을 위해서 안방 창입니다. 4개를 지금 에어캡 뽁뽁이로 지금 난방 작업을 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구철물이었습니다. 띠리리리리리. 일은 잘하네. 자, 감사합니다.